thank you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TV 박진영, 박병률입니다. 어, 현충일 연휴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예, 제가 지금 녹음 내지는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이제 0시 한 10분? 예, 요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6월 7일로 바뀐 거고요. 뭐 어쨌든, 어,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금, 토, 일, 월, 화까지 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런 분들은 제가 너무 부럽죠. 예, 근데 저는... 어, 저라고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만은 뭐 이제 앞으로 좀 빨리 보는 애들은 한 3주, 늦게 보는 애들은 한 달. 이렇게 가 이제 기말고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예, 이러니까 이게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예. 뭐 물론 중간 중간에 하루 건너서 쉬었으니까 어게쉰 거긴 쉰 건데 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그죠? 예, 쉴 거면 쭉 쉬고, 아니면 뭐 정말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틀 연속이라도 좀 쉬어 봤으면 했는데,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뭐 직업이 깡패라 어쩔 수 없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궁금하실 거예요. 야, 너 원래대로면은 응? 그 뭐야 주말 경기 끝나고 올려야 되지 않냐? 야, 원래는 그게 맞죠. 이제 그게 맞는데 아, 이제. 중간에 일을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뭐냐면, 어, LG가 특히 그 주말에 사실, 아, NC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원래대로 흐름이라면, LG가 수입패를 당할 흐름은 절대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때 이제 화두로 떠올랐던 게 과연 김현수였고요. 김현수. 예, 저도 김현수 되게 좋아하고, 어, 두산에서 넘어 왔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신일고 있을 때서부터 뭐 아주 엘빠였고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제 김현수도 어느덧 세월이 흘러흘러 흘러 흘러서 이제 선수협 회장까지 됐어요. 선수협 회장까지 됐다는 거는 이제 몇년 있으면 이 친구도 4 0을 앞두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그에 걸맞는 연륜, 그리고 세월, 그리고 이제 짧지만 메이저리그도 갔다 왔고 할건다 해본 선수입니다. 예. 근데, 언젠가서부터 이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쟤는 안 빼냐? 어? 그니까, 메이저 리그처럼 무슨 뭐, 이군을 내려가는 거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 예, 이군 안 내려갈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군을 내려가게 되면은, 실제로 그, 연봉 지급이 제가 알기로는 뭐, 50%인가? 이렇게 절반으로 깎인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FA를 했다선 치더라도. 그건 다 맞는데, 근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한번좀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번 주는 김현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김현수가 없었을 때도 LG가 빌빌거리거나 특히 공격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럼 좋다. 일단 그 이제 현충일 날그 이제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경기만 더 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물론, 한 경기 갖고 비교한다는 건 말은 안 되죠. 근데, 분위기는 보고 싶었던 거예요. 분위기는. 예, 네, 그래서, 음, 과연 어떨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기왕에 하는 거, 내네 경기 정리해서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도 좀 흘려드렸고, 김현수에 대해서 궁금했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는 어떻고, 없을 때는, 어떻고. 아, 있으면 좋죠. 당연히. 근데,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닌데도, 아닐 때에도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랑, 어? 그래도, 아, 나는 정비하고 있을 테니까, 어? 나머지들이 좀 부탁해줘. 라고 했을 때랑 되게 어떨까?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보신 대로죠. 그죠? 어, 참 귀신같이 LG 빠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 어, 키움 투수가 나빠서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NC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구창모가 공 5개 던지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최성령한테 말렸죠. 뭐 토요일날은 그러려니 해요. 패디니까. 근데 패디도 그렇게 잘 던진 게 아닙니다. 5이닝인가 동안 100개를 넘게 던졌어요. 공을. 그랬죠. 그리고 일요일날 같은 경우도. 어이제학 직구 아니면체인지업인데 계속 방방이 붕붕 붕붕 돌리다가 막판에 결국 찬스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찬스 말아먹은 것도 김현수입니다. 예. 네, 특히. 어, 타이밍을 뺏는 오히려 오프 스피드, 포크볼이 었던 커버가 됐던 하나도 못 치는 거예요. 예, 아예 스윙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가 안 되겠는지, 아, 일단 이번 주는 없이 가보겠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냐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슈들도 있었죠. 그죠? LG가 가장 대표적이었고, 어, 조금 이따가 뉴스로 흘려드리겠습니다만 양현종도 투수 평생 최소 이닝 최다 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등판합니다 이제 날짜가 바뀌서 6월 7일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대로면 금요일날 나왔던 친구니까 목요일날 나오는 게 맞죠 근데 2이닝밖에 못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운 게 삼성이 김지찬하고 김재성이 좀 돌아왔다 싶으니까 구자욱이 빠집니다. 근데 지금 구자욱은 재활만 6주예요. 그럼 재활만 6주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컨디션을 아무리 빨리 끌어올린다 그래도 컨디션 끌어올리는데에도 그러니까 재활이 6주면 어 우선은 뭐 에? 타격 러닝 훈련 다시 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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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주 빨라야 3주. 그리고 이제 추가되는 게 4주 그러면은 1 0주예요 예, 10주면은 두 달이거든요 근데 이제 6월 이제 막 시작을 했다선 치더라도 6 7월은 다 날려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구자오고 예, 그러면서 구자오기 올해는 좀 뭔가 좀 해보나 싶었는데 또 이런 게또왔고요예 그리고 이제 이따가 낮에 또 이제 그 WBC 음주 3인방, 또, 이제 상벌이도 열린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어, 상벌이는 비교적 좀 빨리 신속하게 되는 것 같아서, 물론, 하나 걱정되는 건 있어요. 또, 너무 빨리 번개불에 콩밥가먹도 상벌이를 하다가, 나중에 뭐라도 더 추가로 드러나는 게 있으면 어떡하나. 예,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만, 뭐, 현재까지는 그래도, 음, 사고친 선수를 선수지만 특히 김광연 믿어봐야죠. 예, 네, 참. 그런 밖에 방법이 없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요. 예 이따가 본인들이 직접 KBO에 가서 해명을 한다고 하는데 소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라도 혹시 그동안 말안 했던 게 있다면 솔직하게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네, 이게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뭔가, 어, KBO를 통하지 않고 또 무슨 유튜버를 통해서 뭐 저도 그렇게 따지면 유튜버입니다만 예. 그러나 공식 노트가 아닌 누군가가 폭로하는 식으로 했고 또 이상한 게 드러난다라고 하면 예 이제는 kbo가 문제가 아니고 이세 선수의 이미지 내지는 야구 생명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예 그리고 어 이게 또 가끔 이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어야왜 언제서부터인가 왜 영상을 안 찍고 자꾸 화면만 이렇게 보내냐? 근데 그 간단합니다. 뭐냐? 별아, 별아, 별수를 다 써봤는데요. 음, 저희 집에서 카메라를 킨 상태로 하면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부욕해 나옵니다. 예, 네. 너무 조명이 안 받쳐줘요. 그래서 하다, 하다 안 돼갖고 막 크로마키도 넣고 막 해봤는데 부연 상태에서 크로마키를 넣으니까 그건 더안 돼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나오는 사진 중에 일부를 오려 갖고 이제 붙이고 그밑에다 음성을 까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참 면목 없는 말씀입니다만 아이 저도 이렇게 좀 뭐야 좀 깨끗하고 좋은 화질을 바탕에 두고 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비교를 드리자면 그 제가 불피디 집에서 우리 교위치 선생하고 둘이 녹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은 카메라로 한 거예요. 예. 네. 근데 화질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어 공간이라는 거, 조명이라는 거, 빛이라는 것도 빛이요, 빛 라이트. 예, 정말 무시 못하겠구나. 예, 그러면 어디 좀 조명이 잘 들어오는 데가 갖고 찍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돈이잖아요. <laughs> 예, 뭐 맨날 여러분들한테 뭐 후원금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말은 하지만 뭐 사실 어. 노골적으로 막, 아, 이 얼마 이상 주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잊을만 하면 가끔씩 주시는 것 같고,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제 편집 어플도 달달이 결제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데는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제가 더 좋은 화질로 녹화를 하고 싶으니까 돈을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거, 예, 기회에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내네 경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토일 뉴스 내지는 전적 좀 다뤄보고요. 그리고 짜겐 다음에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 김현수 아니야 김현수 하르비가 와도 팀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구뿐만이 아니라 세상 또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도 진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이런 녹 주제를 왜 잡게 됐나, 또 여기 영감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뒷부분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앞부분은 금, 토, 일, 화. 예, 경기 4개. 그러나 뉴스는 3개예요 어, 토요일은 뭐별건 없었고, 근데 이제, 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양현종이 제 제일 대박이었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G의 수입회, 그리고 이제 어제 현충일 날 같은 경우에는 엘 LG가 연패 탈출했다. 이것도 있었지만은 오승환이 또 저는 솔직히 오승환 쉽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 그런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선수다. 예, 어떻게든 또 자기를 추슬러 갖고 생각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한미일 통산 500 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요거를 좀 앞부분에 먼저 다뤄 보고요.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예, 정말 그 어? 저에게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김현수의 LG 트윈스는 안 됩니다. LG 트윈스의 김현수죠. 예. 염경엽의 LG 트윈스는 안 돼요. LG 트윈스의 염경엽 감독이죠. 예.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이죠. 줄리의 대한민국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줄리는 몰라도. 예? 한동훈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죠. 예. 네. 대한민국의 한동훈이면 모를까? 그런 영감을 줬던 어떤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는 뒷부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좀 되게 놀랐었는데, 어? 투수 분명히 양현종인데? 뭐지? 왜 점수가 막 올라가지? 예. 네. 그 뉴스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지난 금요일이었죠?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에이스 양현종이 무로른 롯데 타자, 타자들에게 호되게 당했습니다. 특히 이학주. 양현종은 네. 2이닝 동안 9실점으로 2007년 프로 데뷔 이후 한 경기 최다 실점을 기록했는데요. 프로야구 소식 정주희 기자입니다. 1회 전준우에게 적시타를 맞으며 첫 실점한 양현종. 안치홍이 받아친 타구가 일루수 글러브 맞고 튀면서 추가 실점했고 차지가이돌 김민석까지 양현종을 상대로 타점을 뽑아냅니다. 이어서 타석에 들어선 이학종, 네이 말로만이 컸어요. 정확히 네. 말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서울 원정을 마치고 안방으로 돌아온 롯데는 1회에만 7점을 뽑으며 불을 뿜었습니다. 롯데는 2회 정훈과 한동희의 연이은 적시타로 2점을 추가하며 어, 말로 홈런 이후에는 이제 멘탈이 나간 거죠. 2인닝 구실 네. 점은 양현종이 프로 데뷔한 이후 한 경기 최다 실점입니다. 타선의 든든한 지원을 받은 롯데 선발 스트렐리는 트레이닝 8K 3진수를 선보이며 기아 타선을 요리했습니다. 기아는 5회에 2점을 따라붙었지만 초반 대량 실점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롯데는 기아를 14대2로 대파했습니다. 워낙 상대 투수가 대단한 투수이고 이 아, 진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구창모가 1회 첫 타자 홍창기를 뜬공으로 처리하며 구창모는 이러면 아시안게임못 뽑혀요. 구창모는 16일 만에 1군 복귀전에서 <laughs> 저렇게 내구성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3분의 1이닝 만에 조기 강판됐습니다. 대신해서 마운드에 오른 최성룡은 6이닝 1실점 네. 호투로 최성룡의 흑마고에 말렸죠. 투나섭이 투런 아치를 그리고 안중열이 솔로포를 포함해 3타점을 쓸어 담은 NC는 LG를 9대 2로 눌렀습니다. SSG는 키움의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두고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키움, 키움 이때, 키움, 이때 끝내기를 키움의 이틀 키움의 연속 강했습니다. 키움은 SSG의 대역전극을 방망이가 너무 안 좋아요. 연합뉴스 네. TV 정주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양현종의 충격적인 구실점 그리고 이제 구창모는 어찌하나. 예, 네, 론로지 경기는 이겼어요. NC가. 그러나 구창모하고 그 이제. b f a 이긴 합니다만 단연계약을 할때어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상무를 가게 되더라도 하는 계약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구성이 없어갖고는 네 예.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 nc가 또 박민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박민우도 또 아프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어? 단연으로 사실상 장기 fa 계약을 한 친구들이 이렇게 자꾸 골골골골 되면은 이거는 팀 입장에서도 어, 뭐라 그럴까요? 좀 급한 마음을 일단 붙잡고 보자. 근데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예,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겠죠? 자, 어, 토요일은 뭐 그랬고요. 이제, 일요일 날이 문제인데,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G는 수입해, 설마 설마 수입해를 당했고, 뭐, 김현수가 워낙 맹활약을 하다 보니, 예, 그랬고, 어, 한화하고 삼성전이 좀 나로 화끈하긴 했는데, 이때 이제, 이진영의 이 배트플립, 그리고 뒤를 이어서, 오규민의, 사실상 이건, 너 맞고 나가, 이식끼야 예, 빈볼. 이게 있었죠. 근데, 이진영이라는 선수는 제가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친구 기아에서 s n s 에서 대놓고 올렸어요. 나 야구 안에 씨발. 예, 이 친구입니다. 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별로 이렇게 이 친구 인성을 이렇게 좋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마음을 잡고 한화해갖고 야구를 하는 거라면 또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그러고 있겠죠? 근데, 나도 모르게 방망이를 던진다? 이제 나중에 기사가 나왔는데, 글쎄요. 그게 나도 모르게 방망이 던지는 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중요할 때마다 개기를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상대 팀이 봤을 때에는 충분히 오해를 살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후속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정작 오규미는 방망이 던질 때를 못 봤대요. 근데, 누가 봤을까요? 삼성 다른 선수들이 봤겠죠. 그러면 투수 조장이 됐든 누가 됐든 치시 떨어질 수 있죠. 야, 아, 맞죠. 왜냐하면 제가 삼성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전 시리즈서부터 삼성도 몸에 맞는 공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좀 자중할 건 자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되고 하나 팬님들은 정말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상대방 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런 편 없죠. 뭐 상당히 좀 건방지고 싸가지 없게 방망이를 던지더라고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조금 당장 빈볼입니다. 물론 우리가 메이저리그를 꼭 따라할 필요는 없죠. 네, 그렇긴 합니다만 음, 그런 데다가 이제 저는 저 선수의 좀전 스토리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한화 팬님들이 그러시면은 언짢으실거 알아요. 근데. 그런 흐름이나 그런 상황이 쭉 연결됐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배트플립을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생각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아무튼 일요일 소식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진영이는 좀 자중해라 어, 너네 입으로 분명히 시발 야구 안 했었어 근데 다시 하는 거면 좀 도발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아재의 생각입니다. 저랑 생각 다르실 분 있다는 거 알아요. 예, 뉴스 들려드리죠. 프로야구 한화 이진영이 대전의 만원 관중 앞에서 대타 만루 홈런을 쳐 삼성전 승리에 앞장섰는데요. 배트를 던지는 세리머니까지도 화끈했습니다. 문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화가 한점 차로 앞선 OMR 투아웃 만루 상황. 최원호 감독은 김태현 대신 대타 이진영을 내보내며 승부수를 띄웁니다. 감독의 믿음 속, 이진영은 삼성 우규민의 가운데 볼링 커브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아니에요. 손 동작을 저렇게 하면 전 도발입니다. 프로 데뷔 후 같은 배트 폴리볼에도 전...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제인성문가 있어요. 볼때 인성이 문제가 있어요. 다음 타자 이도윤을 상대로 몸쪽 공을 연달아 던지다 결국 몸에 맞혔습니다. 한화는 삼성을 10대5로 이겨 산체스가 선발로 나오는 경기는 승리한다는 예 로봇을 일종의 로봇을 로봇을 산체스가 승리우정이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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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승리 됐죠. 발목이 좋지 않은 기아 김선빈이 예상하기 힘든 기습번트로 롯데의 롤프를 예 기아는 이제 수입을 면했고 전환해 안타를 만듭니다. 그냥 한화에만 6점 뽑았습니다. 한화 3 기아는 49장 만원간 중압해서 롯데를 꺾었습니다. 큐움은 이정우의 동점 홈런과 김혜성의 결승 런을 앞세워. 그러나 키움 점수가 너무 없어요. KBS 뉴스 네. 문입니다참 키움이 올해는 왜 이렇게 타격 부진에 시달리는지 저도 참 알다가 모르겠는데 이제 어제 경기도 사실은 1점 뽑았죠 1점 그러니까 이게 어 아닌 것 같으면서도 김혜성하고 이정우를 빼놓고 나면. 그럼 이제 남는 게 누구냐, 러셀 그리고 이제 20억 들여서 영입한 이형종 이런 애들인데 그리고 트레이드로 데려온 이원석. 근데 참볼 때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키움하고 LG 경기를 좀 봤거든요. 근데 키움 타자들은 좀 이게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양날의 검이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공이 초구로 들어왔다 돌려야죠. 근데 키움 선수들은 보면 초구, 2구 공략이 너무 많아요. 이게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은 상대 투수, 투구수만 엄청 절약해주면서, 아차하면은, 우리 쪽은 공격이 짧고, 우리가 만약에 털리게 되면 수비는 길어지는. 이제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하위권에 있는 팀들은 다 이유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선수가 없다든가, 다친 애들이 너무 많다든가, 어,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키용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저 선발진을 갖고, 그니까 러 이제 상대적으로 선발진에 비해서는 개투가 약한 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예. 그러나, 타격의 문제가 가장 좀 심각한 게 아닌가. 예. 이런 느낌은 좀 들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자꾸 이제 뭐, 특히 한화팬님들은 언짢으실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진영이라는 선수는 저, 저러다가 한번 되게 사고 칠것 같아요. 그, 배트풀리할 때의 표정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 뭐냐면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어, 상대방은 어떻든 말든 씨, 뭐, 나만 잘하면 그만이지 그런 표정이 이렇게면 안 되거든요. 예. 네. 쟤 너무 지나친 걱정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나 그 느낌은 숨길 수가 없다. 분명히 한화 쪽의 고참이 저거는 최은성 뭐하냐? 어 너라도 저거는 얘기해줘야지 야 그러면 안 돼라고. 예 원래 좀어 승깔 있고 좀 예전에 폭탄을 한번 터뜨렸던 적이 있는 선수인데 멘탈 케어가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중간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래서 일단 주말엔 LG는 꼭한달 간격으로 한 번씩 수입 패를 당하죠 예그 이것도 근데 공교롭게 다 잠실에서 당했어요, 수입패를 그러면 얘네가 뭔가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특히 홈에서 말리기 시작하면 은 굉장히 뭔가 의식을 많이 하는구나. 예. 네. 기아한테 수입당했을 때도 잠실이었고요. NC한테 수입당했을 때도 잠실이었어요. 그건 안 되죠. 그쵸? 그렇죠? 예. 네. 홈에서 부담을 가져가고 수입패를 당한다? 예. 네. 그거 먹고 치면 우승 못 해, 니들. 음. 야, 홈에서 수입회를 두 번씩 당하는 게 말이 되냐, 이 새끼들아. 어? 그래서 김현수가 더 욕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것도 좀 있고. 어, 롯데는 수입할 수 있을 뻔 했는데, 예, 그냥 한 이닝에 6점 주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위닝에 만족했어야 됐고. 반면 기아는 수입회 당할 뻔 했는데, 일요일날 한우에만 6점, 따닥! 근데 그게 또 끝이었죠? 이렇게 됐던 거였고. 어 공교롭게도 2율이가 예, 상당히 좀 처음 이한 주를 출발할 때만 해도 위태위태했는데 결국 2율이 나올 때 화율이를 다 이겼어요. 예. 양현종은 초참하게 작살이 났는데, 그죠? 야구는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산은 KT를 만나 갖고 루징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두산도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곽빈 저렇게 빨리 올리는 거 아니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곽빈 그렇지. 예, 그리고 김동주 최승용. 한번 포질도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원준하고 박신지를 또 급하게 올렸는데, 이승혁 감독도 아마 죽을 마실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막 딜럼 파일은 저를 떠났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교체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다 이제 겹치고 또 최원준도 좀 시원치 않고 이런 상황을 또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예. 아까 이기긴 했습니다만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땡겨 쓰다 보면은 개투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투수진의 고민을 어떻게 할 건지. 예. 이게 아마 이승엽 감독 6월 특히 한 달에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고 참 키움. 이틀 연속 끝내기 패, 끝내기 패 당하고 결국 일요일 예, 이겼습니다만 또한점 차. 예. 특히 쓰근 한점차 경기를 잘하는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한점차한점 차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삼성은 한화한테 이제 금토는 이겼습니다만 일요일 날은 아까 봤듯이 이진영한테 말로 없는 쳐맞은 거 이게 컸고요. 그리고 한화는 금토는 졌습니다만 또 산체스 나온 날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한화도 보면. 산체스 나온 화1 이겼고, 문동주 나온 날 이겼고, 예. 이래서 3승 3패. 하나는 지금 페이스대로만 가면은 일단, 예. 나쁜 흐름은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쓱은 결국 4승 2패. 그러면서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한 겁니다. 특히, 김광현이 말소대에서 백승건이 올라왔는데, 백승건이 이 경기 잡아준 거. 이게 컸죠. 그죠? 예.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NC는, 어, 롯데랑 할 때는 그냥 1승, 1패, 1우치였는데, 아 두산이랑 할 때는, 근데 LG를 쓸어 담는 바람에, 예. 구창모가 아야야하고 빠졌습니다만, 구창모 또 3주 나왔어요, 재활. 예, 근데, 아무튼 이게 뭐, 예. 세홍지마가 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아까 화요일 경기 보니까 또 와이드너가, 예. 삼성한테 9실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몇 경기 더 봐야 된다. 그런데 와이드너가 첫 경기는 굉장히 잘 던졌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니까 완전히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런 선수는 정말 감독 입장에서 머리 아픈 선수인 거거든요. 예측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 일요일 날 이제 또 와이드너가 등판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모습일 건지 예 지금 n c 가 보면은 일요일 날이 또 쓱을 이제 홈으로 부르는 건데, 예. 여기서 아마 와이드너의 진짜 실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여요. 그리고 이제 KT는 모처럼 위닝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도 이겼죠. 이러면서 KT가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다. 예. 요렇게 좀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화요일, 그니까 어제 경기였죠. 현충일. 이것만 듣고, 앞부분은 마치고, 잠깐 또 중간 기사 내보내 드렸다가, 이제, 뒷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걸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 선두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LG가 3연패에서 벗어나며 1위 탈환의 발판을 만드나 싶었는데 SSG도 한걸음 달아나며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1회 말 애매하게 뜬 타구를 놓쳐버린 LG 신민재와 오지환 6회의 데자부처럼두 선수가 똑같은 실수를 하자 염경혁 감독은 신민재를 교체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빼야죠. 반면 후수비와 호타를 모두 보여준 선수들도 있습니다. 거그아웃으로 들어가는 타구를 잡아 이닝을 마무리한 오스티는 7회 비슷한 상황에서도 투지를 보였지만 근데 저때는두 발이 다 들어갔죠. 바람에 타자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오스티는 2회 3루타를 친뒤 결승 득점을 올렸고 이후 안타와 2루타를 포함해 5타수 4안타를 치면서 오스티은 4안타, 오지환은 4타점 <laughs> 이 문복영 수비가 2. 컸어요 2. 2. 처음에 사회말 어. 희생번트로 대량 득점의 기반을 만들었고 7회엔 2타점 적시타를 9회엔 쇠기점을 뽑는 안타를 터뜨렸습니다 9대1 승리로 3연패에서 벗어난 LG는 선두 SSG와 한경기차를 유지했습니다 부산과 한화의 잠실경기에선 위험한 상황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4회말 한화 정은호는 부산의 타자주자 로아스를 잡아내려다 발을 밟혀 한동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오! 부산 안재석은 전제를 피하려다 부상을 당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은 2회말 오른쪽 담장을 넘긴 김재환의 시원한 홈런과 3회말 왼쪽 담장을 넘긴 김대한의 솔로 홈런 덕에 4대1로 이겼습니다 대구에선 삼성 마무리 오승환이 역대 최초로 한미일 프로야구 통산 500 세이브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엄청 어, 대단한 기록입니다. 최대적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오승환은 마지막 목표는 이걸 것 같아요. 저 세이브가 한국으로서는 378 세이브. 그러면은 딱 뭔지 아시겠죠, 그죠? 한국에서만 400 세이브 달성한다. 그러면 이거는 당분간 아마. 고우석 정도? 근데 만약에 고우석도 이제 뭐 고우석도 솔직히 꿈은 해외 진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400 세이브 이거 깰수 있을까? 한국에서만,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오승환은 이게 마지막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뭐 물론 삼성이 잘하면은 올해 안에도 22 세이브를 더 추구하는 건 가능은 하겠죠. 근데 아마 그건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러나 삼성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죠 예. 오승환의 후계자를 빨리 찾아야죠 빨리 오승환도 그 천하의 오승환도 지금 어 코너웍으로 승부라는 마무리가 됐는데 그죠 예, 이게 삼성의 진짜 더 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공교롭게도 김현수는 속은 좀 쓰릴 거예요 근데 네가 빠지니까 다수이 살잖냐. 어. 그러니까 중간 중간 끊어먹은 게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예,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것도 나을 치다 보니까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쉬고 제가 이제 기사를 또몇개쫙 흘려드릴 거예요. 뭐 이제 사건 사고도 있고요. 뭐 이제 쭉 있는데 그거 보신 다음에 그러면 팀이 먼저지 L, 김현수의 LG. 염경협의 LG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예, 이 얘기를 이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우선 기사 좀 먼저 쭈르르 흘러가는 거 보시죠. 자, 이제 기사를 쭉 보셨고 이제 뭐 주요 내용들은 이런 거죠.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상벌이 열린다. 이제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좀 예상밖이었는데 검찰이 이영화 선수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아, 우리 인정 못 해. 이게 이영화가 이거는 예상을 했을까요? 예. 근데 이러면은 이제 또 재판 받을 때마다 계속 또 법정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 이건 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뭐, 아무튼 이제서부터 이제, 서부터 이제 2연은 칠 건데, 자, 이 얘기가 되기 시작한 거는 바로, 일요일 경기, 특히 LG가 사실은 잘만 하면 9회 말에 끝내기도 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지금 NC는 마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김시훈이 나왔는데, 자, 아무튼 9회 말 들어보시죠. 일요일 9회 말입니다. 자, 홍천기가 출루했죠. 이제 오스틴인데 오스틴이 걸때 높게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을 스윙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이건 이해가 됩니다. 예. 네, 제가 자기가 생각한 스트라이크 존이 아니니까. 어, 네. 좀 있습니다. 자 문복영은 이걸 참는 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갑니다. 오늘이... 자 여기서 김현수인데. 지금 보면 상체가 먼저 돌아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 네. 물론 이 뒤에 오지환도 삼진을 당긴 하 했어요. 근데 오지환이 삼진 당한 거고 김현수가 삼진 당한 거는 타격 메커니즘으로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 같은 아저씨가 봐도 왜 김현수 스윙 아웃 당했을 때보면요 거의 뭐라 그럴까 그 예전에 우리 깝페 이대영 선생의 3단 볼리 타법을 보는 듯했습니다 머리 따로 상체 따로 하체 따로 그러니까 김시훈이 계속 이제 배터리도 간판한 거죠 야야야 현수 형딱 보니까 오히려 빠른 볼 주만 안돼 변하고 계속 던져 변하고 변하고 타이밍 을못 맞추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거든요. 어, 예. 그래서 변화구에 대한 공략이 전혀 안될 때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가서 쉬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며칠은 쉬고 그 다음부터 감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왜 5월달에 잠시 우욱해갖고 대구 간적이 있었죠? 그때 김현수가 이미 타율을 1할을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월 말 5월 초 타율이 4할이었는데. 제가 그때 라파에 갔을 때 타율이 이미 뭐 3알 3리? 3알 2리? 이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또메가리 없이 플라이 치길래 마침 그때 또 이제 자리가 응원석이었는데 응원석 앉아 계셨던 분들은 제 목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쉬라고! <laughs> 네. 선수도 봤으니까요. 네. 그거 한번 외치고 난 다음에 목이 좀 쉬어갖고 개고생했는데 그리고 그거하고 그, 에? 이재원 응원가, 잠실의 빅보이, 아그 어, 노래 은근 높습니다. 그, 불러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그리고 나갖고는 지금 타율 2할 ER 오픈도 될똥말똥? 2할 ER 오픈 되나? 그 뒤로 오픈을 더 까먹은 겁니다. 예. 이런 건 있었을 거예요. 어, 기아한테 수입패를 당하고 난 다음 LG는 희한하게도, 어, 아마 한달 가까이 계속 위닝을 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흐름입니다. 예. 막 연승하고 연패하고 이거 별로 좋은 흐름 아니죠? 그러니까 시리즈를 계속 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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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닝 이렇게 간다는 건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달이면 그게 4주로 본다선 치더라도 여덟 번의 시리즈를 쭉 위닝으로 간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죠, 그죠? 뭐 어떤 팀들은 막 연패도 하고 막 심지어는 막 루징 시리즈를 밥 먹듯 하는 팀도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참 훌륭한 흐름인데 그러나 앨런 라시코 할 때서부터 이미 조짐이 있었어요. 네. LG의 득점력이 그때부터 들쭉날쭉하기 시작을 했고 또 그때서부터 김현수가 헛방을 돌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팬들의 인내심에도 한계에 다다른 거죠. 네. 뭐 김현수 정도 되니까 저는 그나마 그 정도 봐준 게 아닌가라 생각을 했고요. 그럼 저는 인내심이 없어갖고 대구에서 그렇게 빽소리 지른 거냐? 아니, 타율을 1할을 까먹었습니다. 일할. 예. 네.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3푼4푼만 타율이 떨어져도 거의 잠못 자요. 예. 네. 나왜 이러지? 미쳐버리겠네? 환장하겠네? 이러고 있는데 1할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있어요. 그, 이때서부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 네. 자, 그랬는데, 제가, 요거서부터는 약간 시사 반, 스포츠 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리고 요거 업로드를 하자마자 유튜브 댓글에다가 제가 이 글을 보고 나서 영감을 얻어갖고 이 에피를 만든 거거든요. 그 주소도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돼요. 어, 얘기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 저희 집안은 원래 불교 집안 분위기가 아주 물씬 풍기는 집안입니다. 예. 네. 저희 외할머니가 그랬고 저희 어머니가 그랬고 독실한 불교 신자기 때문에 그리고 어 저도 어찌 됐든 간에 아무튼 철학이랑 정치의 교학 뭐 이런 걸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 불교 교리가 참 좋아요. 예. 네, 상당히 좋은 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하고 굉장히 좀 프렌들리해요. 그러나 그러나 교리와 그 교리를 제대로 실천하는 분한테 프렌드를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직도 대한민국 불교 조계종의 숨은 실세라고는 자승 같은 그런 땡중 예 정치승 뻑 하면은 뭐 이건 추정이지만 뭐 룸빵 간다 도박 한다 이런 땡중들은 그거는 승려가 아니죠 예 그냥 중이죠 중 땡중 예 역시 마찬가지 기독교에도 보면 사실 기독교란 말도 잘못된 겁니다 천주교하고 개신교죠? 근데, 일단 목사 중에서, 어, 나는 기독교야. 저는 일단 한번 걸러요. 믿고 걸릅니다. 아, 글러먹었구만. 기독교는, 예? 기독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주교, 그리스, 정교, 개신교를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자기들이, 우리만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는 카톨릭, 이렇게 말해요 그건 아니지. 카톨릭에서 뛰쳐나온 게 개신교지. 그러니, 이거서부터가 왜곡이니. 그니까 목사들 중에 저질 목사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개독, 목사 이런 소리 듣는 거죠. 그러나, 또 그런 목사님들 중에도 정말, 야, 이 정도 분이면 은 정말 내가 저분은 인간적으로라도 신뢰할 수 있다. 그런 분이 제 패친 중에도 몇분 계세요. 뭐, 목사들 우리 김용민 목사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김요한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 이분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세물결 운동이라는 걸 하시는 분인데 정말 그 페이스북에 쓰여 있는 글만 딱 보고 있으면 야 이런 분이 하는 교회는 정말 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교의 프렌들리한 저조차도 그런데 이분이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LG 트윈스 빠시더라고요. 근데 수입가하고난 다음에 정말 열받으셨나봐요. 그래갖고 이제 글을 썼는데, 글이 좀 길어요. 일단 제가 그 캡처한 거는 띄워드리겠습니다만, 전문을 보시려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주소를 달아놓겠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게 한마디로 김현수하고 염경업을 까는 건데,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뭐냐? LG 트윈스의 김현수고 LG 트윈스의 염경엽이지. 김현수의 LG 트윈스고 염경엽의 LG 트윈스가 되는 순간 이건 잘못되는 거다. 예. 네. 오히려 지금 2등하고 있는 게 기적이다. 아니다. 오히려 어쩌면 압도적인 1위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유도 다 있어요. 왜? 어? 뭐 아래 순위에 있는 팀들을 열받으라고 쓴 글이 아니다. 우리는 이게 거의 30년이 다돼 간다. 예. 네. 제가 군대 갔을 때 우승 번 거예요. 최경환이하고 내무반에서 훈련병 때 그런 제가 이제 나이 앞에 5자가 들어갑니다. 예. LG 팬들 중에 이런 분들 수두룩 빡빡이에요. 그런데 엄청 오래 기회가 왔어요. 예. 심지어 다른 구단 팬님들도 인정을 해. 야, 이 정도면 우승할 만하지 않냐? 어, 할 때도 됐고 그런데 이거를 자기 고집으로 말아먹는다? 자기 똥고집으로 김현수 한테는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용화대랑 뭐가 다르냐, 그러면. 어? 아니, FA 계약을 할때 트레이드 거부권, 뭐, 이군강등 거부권, 그거 넣을 수는 있어요. 그냥 라인업에선 빠져야지. 어? 너의 감각을 찾기 위해서 한 달이란 시간을 그런 특혜가 어디 있어? 이거 어마어마한 특혜죠. 네. 저 신민재도 별로 안좋아요 패친이지만 왜? 첫째 포지션 좀 제발 정착해라. 한두개 정도만. 얘는 뭐 1루에 누가 있다가? 중견수에 누가 있다가 뭐 심지어 어쨌든 1루수에도 있어요. 그게 너한테 결코 플러스가 아니에요. 응? 그런데 자기는 뛰는 거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아니잖아. 얘들 딱 빠따치면 돼요. 어 그리고 프로가 같은 실수를 한 경기에 두 번을 하면 그건 프로가 아니지. 고척돔 천장. 그래. 처음 보는 애들은 다 희한해. 특히 낮에는 하야니까. 한번 그렇게 놓칠 수는 있어. 근데 두 번을 놓쳐. 그럼 이건 누구 문제일까요? 네. 이때는 선수도 문제지만 감독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김유한 목사님도 김현수의 행태도 분노스럽지만. 그거를 명장인 것처럼 포장하고 덕장인 것처럼 포장하는 염경합한테도 나는 화가 난다. 예. 네. 근데 그 글에는 이건 단순히 야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어, 행간을 읽는 거는 읽는 사람의 자유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윤석열이죠. 윤석열의 대한민국 아닙니다, 절대. 근데 그 새낀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서 문제죠 어. 김현수도 생각 잘해야 되노 어. 팬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주고 있고 네가 그동안 클럽하우스에서 특히 최은성 사람 만들어갖고 정말 100억에 육박하는 FA 만든 거 그거 네 덕인 거다 알아요 음. 근데 그런다고 선을 넘으면 안 되지 선 넘는 순간 이게 지금 얘기가 이상합니다만 김광현 봐선 어. 넘으면 안 돼요 절대로 특히 이미지로 먹고 사는데 자기 실력하고 이미지로 먹고 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이돌이다. 예. 근데 이제 팬들이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저희 그더채라 단톡방에도 그런 걸 되게 의심. 얘뭐 무슨 뭐 거부권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얘 코치들도 못 건드리는 거 아니냐.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식기야. 어? 진짜 LG의 레전드로 남고 싶으면, 안 돼.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2천을 가겠다고 해야죠. 그때 어. 감독이 포장해주느라 바빠요. 네가 살아야지 살기 때문에 믿고 맡긴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한달 넘게 맡깁니까? 세상에 어느 팀, 어느 구단이 그럽니까? 예. 네. 오해 살짓 하지 마.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안 되면 니네 스스로가 2천을 가요. 그게 진짜 큰 선수지. 응? 뭐 하는 짓이야. 오늘 경기, 아까 어제 경기 보면서 정말 씁쓸했을 거예요. 김현수는. 어? 내가 빠지니까 애들이 구득점을 하네? 그걸 보고 느껴야죠. 예. 네. 나도 안될 때는 빠져야 되는구나. 뭘 얘기할 거뭐 있습니까? 민주당 수박들 똑같은 거예요. 네. 내가 옛날에는 전대엽 한 총련이었는데, 뭐 어쩌라고? 나는 안 해봤나? 나도 해봤거든? 응. 빠질 땐 빠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위기 상황이 올 때가 있어. 그럼 그럴 때, 어? 경륜을 또 살리면 되는 거고. 뭐 무조건 다 해달래. 다,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얘기더라고요, 이 얘기가. 응. 근데 하나 정말 그 목사님한테 제가 큰 울림을 얻었던 건 LG의 김현수다. 김현수의 LG는 절대 아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이요. 정말 시스템이 잘돼 있다면 윤석열이 이 개지랄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우리는 또 시스템을 봐야 되고 또 아직도 손봐야 될 시스템이 많다는 걸 어쩌면 이 멧돼지 셨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면에서 아주 큰 공부 시켜주고 있어 고맙다. 이 돼이새끼야. 응. 음.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 그 얘기까지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김현수 살 빼라. 저도 그 생각 했거든요. 허리가 왜 아플까요? 이건 그냥 추정이에요. 예. 아니, 정작 다른 애들한테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루틴 관리 시킨다면서 왜 너의 체중은 뿌는 것 같지? 응. 음. 그것도 문제죠. 예. 나이살을 넘어 쓴것 같아요, 약간. 몸이 좀, 약간 좀, 뚠뚠해요. 좀 비대하단 느낌? 응. 음.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데 어떻게 한 달을 넘게 이렇게 버티고 있어? 어? 사흘로 시작했던 애가 어떻게 2할오픈까지 떨어지냐고. 그 정도 되면 그거는 맹목적인 고집인 거예요. 아마 엔딩 부분에 한 10초 정도 우리 대한민국 축구 u22 사강간 거 장면이 흐를 겁니다. 제일 기대 안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뭘로 했죠? 조직력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 누가 나가도 포지션 메꿀 수 있다라는 그 시스템 갖고 한 겁니다. 음.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예. 제일 기대 안했던 애들이래요. 스타도 없고. 예. 그러니까 다 같이 뛰자. 말 그대로 토탈 축구인 거죠, 토탈 축구. 네. 그래도 우승 활동 말동이야. 김현수야, 다시 너하루 돌아와서. 쓱 겁나 잘하지 않냐? 한점차 경기 징그럽게 이긴다, 걔네들. 음. 응.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 팀의 한 5, 6주를 네 컨디션 찾겠다고 날려먹으면, 이거는 김현수의 LG 트윈스지. LG 트윈스의 김현수가 아니라, 전 그게 되게 좀그 우리 김요한 목사님의 그 페이스북 글이 전 그게 저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야구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저 민주당 수박 개새끼들 얘기 같기도 하고, 예, 네. 용화대 얘기 같기도 하고 용화대 진짜 주인이라고 추정되는 구두약 빠르는 사람 얘긴가 싶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확실히 아 이렇게 성직 계신 분들은 뭔가 보는 눈이 다르구나. 그래서 오늘 EAP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그래 네가 삽질할 때랑 네가 없을 때랑 경기 어떤가 한번 보자. 저는 아까 키움전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이러다 말리면은 만약에 현충일 날 키움전도 졌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기더라고. 그것도. 빵빵 터지면서. 느끼는 바가 좀 있길 바랍니다. 네. 만약에 초심을 잃은 거라면 다시 초심을 찾고. 저는 그렇게 봐요. 김현수가 좀 초심을 많이 잃었어요. 원래 사람이 뭐 사악하고 이게 아니라. 어. 원래 사악한 거는 멧돼지고. 네. 김현수가 뭔가 어디선가 초심을 많이 잃은 게 아니냐. 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그 오승환조차도 남다긴다는 오승환조차도 이제 제구력으로 승부하잖아? 응. 뭐가 달라져야죠. 오디 개고집을 부립니까? 응? 절대 팀을 넘어서는 개인은 있을 수 없다. 예. 그걸 되게 많이 느꼈던 현충이라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얘기하겠고요. 뭐, 어쨌든, 구독, 좋아요, 또 이제, 잊을만 하면은 좀, 야, 영상이라도 좀 좋게 찍어봐, 라고 하면은, 뭐, 하다 못해, 어디 빌리기라도 해야 되니까.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우리 주요 멤버인 우리 교선생이 요즘 뭐 오지게 바쁩니다. 예, 저야 뭐, 시험 때문에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아마 6월 달에는 모이기가 좀안 쉬울 것 같아요. 예, 뭐, 회사일도 바쁘고, 뭐, 출장도 좀 잤고, 뭐, 해갖고,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어, 저도 그리군제이 다음 이제 업로드는 뭐 기왕 이렇게 된거 수목 금토일 경기. 왜? 어쨌든 이 주제에 맞으려면 김현수 이번 주 내내는 다 빠질 것 같거든요. 그때 LG의 성적을 보면 이제 확실히 알죠. 예. 근데 아무튼 오늘 첫 경기는 상당히 좀 대조적이었다. NC전에서 그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이렇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예. 6월 7일 자정 조금 넘어서 진행됐던 이 녹화 녹음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어 이제 다음 주 수업 전 저도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가 시작되니까 아마 일요일 날 야구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만들어서 올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요일 밤 늦게 다음 에피는 뵙는 걸로 하고요. 박진행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어, 오히려 김현수 얘기는 제가 뭐 LG 팬이니까 막갈 수가 있었는데 혹시 이진영 얘기 때문에 좀 불편하셨던 한화 팬님들 계시다면 죄송은 합니다만 이진영은 멘탈 체크 해야 됩니다. 예. 되게 어린 시절이 범상치 않았던 친구예요. 제가 그게 걱정돼서 드렸던 말씀이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에 제가 흘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축구 팀 보고 좀 배워. 김현수, 알았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용화대 배워란 말은 안할 거예요. 예. 걔는 빨리 그만두는 게 맞는 거고요. 예, 끝낼게요. 자, 아무튼 기나긴 연휴. 지났고 당분간은 이제 연휴가 없죠. 아마 여름 휴가 때까지는 이제 달리시기만 해야 될 텐데 지치거나 더위 잡수시 마시고 예또 컨디션 조절 잘하시는 우리 애청자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박진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희망찬 한 주. 이번 주는 며칠만 버티시면 되죠. 잘 버티세요.